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말이 절실하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어느덧 10월에 접어들고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 출시를 한 달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GV80의 실내 공간에 대한 정보가 찾아보니 너무나 없기 때문에요. 10월의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요. GV80의 실내 공간을 분석해드리고자 연먹구름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오전 10시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GV80 실내 공간이 유출되면서요. 관련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연먹구름이 애써 파악한 내용 중에 일부가 공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는데요. 비록 공개가 된 내용 외에도요, 추가적으로 파악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소신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14부의 영상을 통해서 분석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 GV클럽 매니저님과도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조금은 좀 허무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출시를 곧 앞두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도로에서도 GV80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사진을 포함해서 위장막 커버가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위장막 테이프 차량이 목격되고 있고 그러한 소식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위장막 커버가 제거가 되면서요. 이제는 조금만 유심있게 보셨다면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연먹구름 채널에 제보해주신 사진, 이 사진은 처음 보시는 사진일 것 같은데요. 전면부, 측면부, 쿼드램프에요. 방향등, 리피터죠. 리피트가 작동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공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능하신 렌더러분들의 예상들을 통해서 덕분에 디자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쉽게도 가장 궁금한 실내 공간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몇 장의 사진이 해외와 국내에서 포착이 되었지만요.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먹구름은 GV80과 관련해서요. 지난 2년간 총 14부 영상과요. 대략 한 30여 개의 포스팅으로 GV80의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출시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요. 이번 15분 영상에서는요. 실내 공간을 첫 번째 운전자 공간, 두 번째 센터 패시아 중앙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센터 패시아와 연결되는 기아박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내 정보를 알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차라는 점 때문에 뭐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요. 감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요. 객관적인 신뢰성을 뭐 낮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GV80 클럽 매니저님을 통해서요.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등 비교적 정확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인 GV80의 실내 공간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까요?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요. 하나씩 예상해 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운전자 공간입니다. 사실 운전자 공간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판의 크기는요. 대략 한 8인치부터 한 15인치 정도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트림에 따라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네시스만의 전용 UI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투자한 스위스 기업이죠. 웨이레이사의 증강현실 기반의 3D 계기판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기판 내부의 디자인은요. 대중차 브랜드인 K7이나 K
K9에 개입한 거랑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에 출시된 K7 그리고 K9에 개입한 그래픽은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그래픽이 적용되었다면요, G980이나 추후에 G80 개입한 그래픽은요, 블루톤이 추가가 되면서요, 고성능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미국형 제네시스 G80인데요. 현행 제네시스는 RPM 표시가 왼쪽에 있죠. 그리고 속도계 표시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V80을 포함한 앞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제네시스에서는요, 최근 출시된 모아비처럼 RPM 표시가 오른쪽에, 속도계가 왼쪽에 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변경된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제공이 되죠. 내비게이션의 의존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GV80의 내비게이션의 위치는요, 기존 뭐 일반적인 차량보다 대시보드 뒤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뉴스 투데이 채널을 통해서요, 노출된 G80의 그 실내를 보시게 되면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한 14인치 이상, 한 14.5인치로 추정되는 대화면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으로 직접 터치하는 방식을 많이 줄이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크리스탈 터치패드를 통해서요, 대부분의 기능이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터치패드에 손가락을 올려놓고요, 움직임에 따라서요, 작동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직접 누르는 터치 방식과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한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익숙한 UI, UX를 제공할지는요, 출시되고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지만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에는요, 제네시스 전용 UI와 함께 3분할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데요, 제공되는 화면은 K7이나 K9처럼 2D만 제공되는 방식이 아닌 3D 기술이 일부 적용되면서요,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완벽한 3D라기보다는요, 선택한 메뉴를 조금 뭐 중앙부에 돌출된 느낌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고급 차량의 상징이면서요, G80에서 제공되었던 시계는요, 아쉽게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계 기능은 3분할 화면을 통해서요, 상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부족한 실력으로 합성한 그랜저아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가장 우측을 보시게 되면 3분할 화면 한쪽에 이런 형식으로 시계가 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날로그 시계에서 스마트 워치처럼요,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시계 스킨이 추가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선호도에 맞춰서요, 스마트한 디자인의 시계를 3분할 화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될 그랜저아이즈 페이스리프트에요, 새롭게 적용되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계기판이 이번 GV80에도 제공될 수 있을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GV80이나요, G80 내년에 출시가 되죠. 두 차량에는 일체형 계기판은 적용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단에는요, 송풍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신형 소나타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인데요,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슬립한 형태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쩌면 동일한 방식의 모아비보다요, 전장이 더 큰 GV80의 실내 공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송풍구 바로 하단에는요, 지금까지 국내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모아비 더 마스터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와 공조기로 이어지는 부분에 쭉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된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GV80은 이러한 공간이 제공되는데요, 계기판부터 조소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긴 공간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생긴 공간은 중요한 버튼이 제공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시동을 거는 스마트 시동 버튼이 여기에 제공될 것 같습니다. 초기의 사진을 보면서 저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했었는데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공조기의 컨트롤은 송풍구 바로 아래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공조기의 컨트롤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인 GV80의 실내 감성 수준을 글로벌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에 있어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부르는 레인지로버 벨라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이점이라면 벨라의 경우 원형 다이얼 공조기 컨트롤이 하단부에서 제공이 되죠. 반면 GV80의 경우는요, 상단 좌우 양쪽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벨라처럼 세로가 길지 않고요, 중앙부에는 보다 감각적인 그래픽을 통해서요, 공조기의 작동 상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하단에 별도의 대형 공조기를 작동하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요, 벨라와 비록 유사성은 있지만요, 베젤 디자인과 제공되는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뭐 카피케 등의 이슈는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면요, 사실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이유가 편리성이겠죠. 어느 쪽이 좀 더 세련되고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크리스탈 터치패드는요, 수입 프리미엄 차량을 포함한 국내 차량 최초로 선보이는 기능입니다. 대화면 내비게이션 기능은 터치패드를 통해서요, 운전 중에 전방만 잘 바라보고요, 익숙해진다면 손으로 가볍게 작동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하단 부분이죠. 다이얼 변속기 부분인데 초기 디자인에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포착된 GV80 실내를 보게 되면요, 위장막에서 본 다이얼 변속기의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품평회 등이나요, 최종 의견 수렴 과정에서요, 양산차에 적용될 디자인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산차에는 지금 보시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센터패시아 하단부에 기압박스로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공조기 하단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되고요, 스마트폰을 세로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가로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량에서 덮개는 당연히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개의 원형 표시 중에서요, 위쪽 부분은 크리스탈 터치패드고요, 운전자의 손바닥과 가까운 위치에 좋은 위치에 적용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하단 원형 부분은요, 원형 다이얼 변속기가 적용된 부분이죠. 1열 운전석 의자가 끝나는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역시 조작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두 개의 컵홀더가 적용됩니다. 컵홀더 덮개는 현행 G80처럼요,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조작을 위한 크리스탈 터치패드 윗부분에요, 그리고 우측 컵홀더 아랫부분에 다양한 커맨드 컨트롤 버튼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실내 공간을요, 첫 번째 운전자 공간, 두 번째 센터 페시아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기어박스 주변부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GV80을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금일 오후에 GV80의 실내 공간이 일부가 유출되면서요, 해프닝이 발생되었지만요, 소신있게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요, 변경될 실내 공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